This is Engineering의 권태형 이사입니다. This is Engineering은 전기 수직 이착륙 비행기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자율 비행 기술을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투자자들을 만나 뵙고요.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힐스 로보틱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명규입니다. 저희 회사는 AI 기반의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을 연구개발, 판매하고 있는 테크기업이고요. CES 혁신상을 통해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더 인지도가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네트워킹 미팅을 통해서 전문가분들, 투자 전문가분들, 또 업계 전문가분들하고 많은 유익한 대화를 나누게 되어서 유익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디바인 테크놀로지의 이용채 대표입니다. 저희 디바인 테크놀로지는 모빌리티 제품, 자율주행 자동차나 자율주행 로봇 등 모빌리티 제품의 안전성이나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평가하는 밸리데이션 플랫폼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주행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들과 경쟁은 아니고요.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같이 협력하는 구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YNH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인상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IR 발표 후에 온원, 그러니까 1대1 미팅을 진행한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해외 마케팅 시장 조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해외의 어떤 마케팅 전문 기관하고 화상회의를 진행해서 저희 요구사항들, 마케팅 요구사항, 저희가 진출하고자 하는 유럽 쪽에 마케팅 요구사항을 제시를 하고 그것들을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들었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